우리 마청기 실장님. 예, 예.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? 저는 너무 많은데요. 이제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요. 아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실홍실. 거기서 정윤희 씨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기억을 다 하시네요. 장윤희 씨 나왔고요. 강부자 씨 나왔어요. 근데 남편이 죽은 거죠. 김세윤 씨. 그래서 거기 정윤희 씨가 너무나 정말 이쁘게 나와서 정말 잠을 그 음악 보고 나면 밤을 샜어요. 정윤희 씨 얼굴이 계속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갖고. 아, 자면서도 천장에 정윤희 씨. 예, 예, 예. 지금도 정윤희 씨 팬입니다.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십니다. 네, 네, 예, 네. 지금도 그렇죠. 정윤희 씨가 저는 가장 제 머릿속에 1입니다. 아, 그 지금 상대 그 와 사모님은 지금 얼굴이 똑같습니까? 아, 저는 독신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 죄송합니다. 이거는 네, 편집되겠죠? 예, 죄송합니다. 네. 여자가 아직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정윤희 씨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사모님이었었어요. 아. 네, 사모님을 늘 그때부터 근접해서 모셨었어요. 그래서 그 사모님, 지금 정윤희 씨 굉장히 천주교 신자시고. 아,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? 아우, 정말 이쁘세요. 얼마나 이쁘냐면요. 예. 제가 그 같이 집안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회장님 행사를 할 때 옆에서 가만히 까만 옷을 입고 눈을 감으시는데 정말 속눈썹도 안 하고 그분은 화장도 안 했어요. 눈썹을 딱 닫았다, 눈물도 그렇게 많으신지 눈썹을 딱 닫았다 하는데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조개껍데기가 큰 조개껍데기가 딱딱딱 정말 이뻤습니다. 굉장히 가까이서 제가 모셨었어요. 네,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 그분 때문에 그때 트로이카 트로이카도 제가 그때 그 누구 이경진 선생님도 네. 제가 뵙게 되고 참 뵙게 됐죠. 그때 참 멋진 배우들이었습니다. 네. 네. 피를 와닿고 있어요. 말씀하신 네. 직접 보신 분이 예 하기야 몸들은 안 이쁘겠어요. 그 옛날에는 여배우 트로이카 여배우였어요. 정윤희 선생님, 유지인 선생님, 장미 선생님. 네, 그렇죠. 예, 예. 남정님. 그건 저 위입니다. 그 전 시대가 남정님 아니, 선생님. 조수가셨네. 네, 네. 아니, 난 그때 구청들이 통이들이니까 또 집에서 맞죠. 여자들한테는 뭐 로망이었죠. 그렇죠. 네, 네. 저는. 네. 유진 선생님을 만났었어요. 아, 네,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름도, 네, 이름도 똑같아서요. 아, 그러네요. 참. 네, 그, 김지인, 유진. 네, 그분이 그 그대 찬손이라는 영화에 나오셨어가지고 그때 반해가지고 제가 그 학원이라는 잡지에 만나고 싶었습니다. 보내가지고 같이 네 명이서 이제 이제 학원 모델 잡지로 나왔어요. 카바네. 그렇게 소개드렸습니다. 참 좋으시더라고요. 예. 네. 하여튼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. 지금은 우리가 집에 TV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? 네. 뭐 그렇죠. 세 대도 있죠, 거의? 그렇죠. 네. 뭐 휴대폰으로 다 볼 수가 있고. 그리고 뭐 휴대폰으로도 보고 TV 네. 뭐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네. 있고 이러는데 참 어려웠던 시절 같아요. 집집마다도 없고 마을에야 그냥 뭐 한 두 대, 세 대 있어서 모여서 보고 네. 이런 시절인데